저희가 오늘 뭐 작업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 촬영 컨셉이 그거예요. 이렇게 맨날 하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맨날 놀이공원 온 기분이 되겠네요. 막재고는 먹다 남은 저런 것도 있고, 네, 막 과자도 막 어지러져 있고, 먹다 남은 감자칩도 있고.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엄청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사진 않는답니다. 예, yeah, 오늘도 여기 자켓 촬영 현장에도 이런 거 많이 했죠. 아직 안 했을라고. 아니요, 근데 곧 오면은 그 디노가 와가지고, 네, 이거는 자켓 촬영 현장에 할 거예요. 디노 걸 살려주세요. 디노야, 이 영상을 보고 형의 감사함을 느껴야 돼. 비하인드 캐만 보면 뭔 말을 하고 싶어.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나 마음이 따뜻해. 손이 차가워서 마음이 따뜻해. 따뜻하니까 마음을 쏠렸어.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맨날 통과제를 보는 2탄이었나? 거기서 케빈이 보던 만화. 웃어줘, 디노야. 아, 정말. 아, 네, 제가 이렇게 맞고 삽니다. 어, 정환이한테 처음 받아본 선물이네. 몇 년 더 같이 살면서 처음 받아본 선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히하하 안녕. 정환과 에스쿱스를 끝으로 이제 자켓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형으로서 이제 둘 다 마지막 엔딩을 착. 전 항상 뭐 찍을 때마다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또 형들이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형들 쫙쫙쫙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2018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좋은 앨범으로 캐럿분들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의 평상시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담으려고 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뒤에서 이렇게 막 봐주시면 각자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 나 이런 캐릭터 아니... 2018년에도 세븐틴 캐럿 파이팅!